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워봅시다 관광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준비하는 설레임도 우리가 여행의 즐거움의 일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이 하물며 국내 여행도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해외로 여행을 간다. 자, 그런 경우에는 미리 관광 정보도 좀 알아보고 어떤 안내 자료도 받아보고 또 통역 서비스 같은 것도 알아둔다면 굉장히 요긴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관광 정보 혹은 안내 정보와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문장 먼저 확인해보실까요? 자, 그럼 먼저 관광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혹은 가이드북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표현해 볼까요? このサイトで観光情報がわかります。 네, 우리 제주에도 관광 정보를 알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이 사이트에서 관광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サイトで観光情報がわかります。このサイトで観光情報がわかります。 자, 문장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요, 웹사이트의 사이트는 그대로 사이토, 사이토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이 사이트라고 했으니까 このサイト, このサイト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디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우리 조사 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서라고 하게 되면 このサイトで, このサイトで.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죠. 관광 정보입니다. 관광 정보. 관광 정보이고요. 뭐뭐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わかります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되니까요. 관광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관광 정보가 わかります. 자, 문장 정리되시나요? 이 웹사이트에서 관광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このサイトで観光情報がわかります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겠죠? このサイトで観光情報がわかります. このサイトで観光情報がわかります. 가이드북もいただけますか? 사실 여행지에서 가이드북만큼 요긴한 것도 없겠죠? 가이드북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때는요. 가이드북もいただけますか? 가이드북もいただけますか?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가이드북, 발음 그대로예요. 가이드북, 가이드북.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뭐뭐도라고 할 때는 조사 뭐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이드북모, 가이드북모. 자, 받을 수 있습니까? 모라에마스카, 모라에마스카 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오늘 저희들이 사용한 것처럼 더 정중하게 이타다케마스카, 이타다케마스카 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즉, 가이드북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실 때 가이드북도 모라에마스카 라고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사용한 것처럼 정중하게 가이드북도 이타다케마스카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북도 이타다케마스카? 가이드북도 이타다케마스카? 이번에는 일본어로 안내가 되어 있는지 혹은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通訳お願いできますか? 자,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 부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通訳お願いできますか? 通訳お願いできますか? 라는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우선 통역이라는 단어 한번 알아볼까요? 通訳,
스야크라고 하는데요. 역자를 야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통역을 스야크라고 하니까 번역도 여러분들 알아두신다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홍야크, 홍야크. 아, 통역은 스야크라고 하고 번역은 홍야크라고 하구나. 두 개 합쳐서 번역 통역을 야크라고도 한다는 것도 덤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 오네가이시마스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데키마스카? 데키마스카? 를 활용해서 부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표현해 보셔도 좋겠죠? 오네가이 데키마스카? 오네가이 데키마스카? 자, 그래서 통역 부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스야크 오네가이 데키마스카? 스야크 오네가이 데키마스카?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니까 통역 필요하실 때 이 표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야크 오네가이 데키마스카? 스야크 오네가이 데키마스카? 日本語で書かれています。 자, 가끔 우리가 관광정보 사이트나 안내 자료 같은 거 드릴 때요. 혹시 일본어로도 쓰여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네, 일본어로 쓰여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소개하시면 좋겠죠?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요. 日本語で書かれています. 니혼고데 카카레테 이마스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됩니다. 우선 일본어죠? 니혼고, 니혼고. 자, 일본어 알아둔 김에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자, 우선 영어입니다. 에고, 에고. 저는 영어를 못해서 에고, 에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중국어죠? 중국어, 중국어. 자,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한국어. 자, 그리고 오늘 일본어죠? 니혼고, 니혼고. 일본어로 하게 되면 니혼고데, 니혼고데. 자, 그리고 적혀 있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요? 카카레떼 이마스, 카카레떼 이마스. 자, 그래서 일본어로 쓰여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하실 때 니혼고데 카카레떼 이마스 라고 여러분들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혼고데 카카레떼 이마스. 日本語で書かれ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で観光情報がわかります。 ガイドブックもいただけますか？ 通訳お願いできますか？ 日本語で書かれています。 네, 오늘은 관광정보 사이트, 가이드북, 통역 서비스 등을 알아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제주에 오신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갈 때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할 때 이 표현들 익혀두신다면 굉장히 요긴하게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겠죠.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시다.